네, 더불어 함께 소통하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소셜 페스티벌 인천 아시아 소셜 TV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스마트한 여자 홍현주 씨가 정말 똑두루뚝뚝뚝뚝 아, 똑소리나게 설명을 잘해줬어요. 네, 아주 똑소리나게 전해드렸죠. 미녀들이 함께하는 인천 아시아 소셜 TV 다시 한번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소셜 TV 사이트 live.tv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생중계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맞습니다. 정말 미녀 가는지 알고 확인하러 왔다가 돌 던지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아, 그러진 마세요. 네. 네, 미녀라고 그냥 봐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고 계신다면 정말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렇죠. 저 예쁘게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인증샷 같은 걸 또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저희가 문학 경기장 바로 앞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렸다 가세요. 네. 오세요. 그리고 인천시청 민트TV나 페이스북에 저희 TV를 잘 보고 있다 인증샷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네. 경기를 잘 관람하고 있다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아주 더불어서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자, 더불어 함께 소통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소셜페스티벌 인천아시아 소셜TV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끼와 개성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끼 많은 분은 못 봤어요. 지금 현장 연결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약간의 소리가 들리실 네. 거예요. 네, 바로 이 소리가 바로 네. 떴다 최PD라는 코너입니다. 방송 준비해서 리포터까지 아주 못하는 게 없는 열혈 사나이예요. 이분이 직접 인천 아시안게임 현장을 리얼 100% 생중계로 전달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름하여 떴다 최PD 인데요. 자, 코너명부터 남다르죠. 사실 뭐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식당에서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식당은 맛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최PD가 네. 야심차게 자신 있게 선보이는 코너죠. 네, 바로 이 떴다 최PD 코너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네. 오늘이 바로 첫 방송인 만큼 이 떴다 최PD도 역시 떨면서 현장을 가셨어요. 네, 저 예전에 첫 방송했던 게 기억나네요. 저도요. 정말 긴장하실 텐데 그냥 보기엔 긴장해 보이진 않아요. 아, 방송 체질이신 것 같아요. 인천아시아 소셜TV 진짜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네. 자, 최PD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 현장이냐면요. 크리켓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방송인가요? 바로 소셜TV죠. 네. 방송 연결된 부분이 좀 더 신선하고 매끄러울 수 있도록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행아웃을 연결한다면서요? 맞습니다. 행아웃! 이거 뭐지?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요즘 행아웃은요, 스마트폰과 SNS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시켜주는 매개체, 이게 바로 행아웃입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상전화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행아웃으로 만나는 경기장 소식 기대가 되는데요. 네. 최강식 PD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최 네. PD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아 소셜TV의 최강식입니다. 저는 지금 서구 연희 크리켓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응원 열기가 지금 엄청 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경기는 방글라데시와 네팔과의 경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크리켓 경기 너무 생소하실 텐데 잠시 크리켓 경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현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크리켓 경기의 화면입니다. 현재 공격은 네팔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수비를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03점을 네팔이 냈고 지금 4개의 아웃을 네팔이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공과 배틀을 이용해 각 11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넓은 운동장에서 경기를 벌이는 어떤 야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특히 인도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꼽힌다고 합니다. 실제로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크리켓 월드컵 역시 축구 월드컵과 올림픽에 이어 시청률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영국, 호주, 인도 등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걸 조금만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구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몇 가지 규칙만, 제가 알려드리는 규칙만 이해하시면은 경기를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명의 선수로 이루어진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면서 방망이로 공을 쳐서 호수 역할을 하는 위킷을 쓰러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라고 합니다. 크리켓에서는 주장을 제외한 10명의 타자가 모두 아웃이 되면은 한 회가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7점에 4개의 아웃이니까 이제 6개의 아웃을 당하면 네팔의 공격이 끝나는 거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크리켓은 처음 시작된 곳은 성균관대학교의 한 동아리였는데요.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호주 출신의 유학생이 호주의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이 너무 하고 싶어서 스포츠 과학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우연히 크리켓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성균관대 크리켓부는 국내 유일한 크리켓 팀으로서 국제대회에서도 대표팀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대회 역시 우리나라 팀에서 크리켓 대회에 참여했지만 예선에서 두 경기 패하는 아주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약간 뭐 지연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학생들이 굉장히 응원을 열심히 펼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켓 경기장에서 최광식이었습니다. 소셜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네. 아, 우리 채PD 첫 방송인데도 전혀 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채PD 얼굴은 별로 안 나오고 경기장 모습만 거의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아, 근데 실물보다 화면이 나은 건 뭐죠? 이거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아마 칭찬이겠죠? 네, 채PD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 잘 봤습니다. 아마 저기에서 조금 놀다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인천 아시안게임 홍보 영상 보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네. 네, 인천 아시안게임 홍보 영상 함께 하셨고요. 영상을 통해 우리 선수들을 만나니까 더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어서 떴다 채PD에 이어 준비한 코너 소시민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맞습니다. 저희 앞에 놓여있는 이 마이크는 사실 우리 방송인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특히 저희 방송은 그렇잖아요. 소셜TV는 이 마이크는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참여형 마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 담을 수 있어요. 네. 지나가다가 예! 이렇게 소리 지르셔도 돼요. 함께합니다. 자, 저희 훈훈한 수다방 같은 코너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 이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모두의 마이크 첫 손님은요 바로 인천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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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표정들이 굉장히 밝으세요. 혹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이수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관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두 분 다 하나도 안 떨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떨리세요? 아, 긴장은 많이 했죠. 근데 인천시청에서 시민 VJ를 활동하고 있어서 방송이 많이 좀 익숙해졌습니다. 아, 어쩐지 남다르다 생각했어요. 네. 전혀 방송, 첫 방송 찍고는 너무 잘하신다 생각했는데 네. 역시 VJ로 활동하셔서 남다르시군요. 근데 자원봉사를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를 활동하게 되신 건가요? 네, 여러 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내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세계적인 축제잖아요. 네. 그래서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에서 저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관복 씨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셨어요? 예, 네, 저도 평소에 봉사에 관심이 많고 해서 뭐 박물관 해설 봉사라던가 세계장애대 안내 봉사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인천에서 또 이렇게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러워요. 사실 이 봉사라는 게요 말이 쉽지 실천이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봉사 말로는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천은 안 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이 자원봉사의 매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람이죠. 네. 보람인데 이제 숨어서 하는 일꾼? 네, 일꾼.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네. 좀 그래요.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좀 길 모르는 분들 좀 알려주고 네. 이렇게 좀 안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건복 씨는 또 어떠한 자원봉사의 매력을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뭐니 해도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평소에 이제 인천 그린 스타트라고 있어요. 네. 예, 예, 환경 단체인데 그곳에서 각 학교라던가 이제 네. 기관에 나가서 기후 변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을 해서 저희가 이번 아시안 게임과 관련을 해서 각 경기장에서 에코센터라던가 네. 그린존에서 운영 부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곳에서 이제 친환경, 저탄소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탄소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지금 참여를 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보람도 많이 되시겠어요? 어떤 때 가장 보람 되세요? 글쎄 이게 또 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이다 보니까 그만큼 네. 참여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소비량도 많고 쓰레기 네. 발생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이제 조금이라도 에코 관련 아시안 게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저희가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뭐 모른 척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기는 하지만 네. 부산이 처음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 그런 데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복 씨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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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이진우 씨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인천 터미널에서 행사 지원을 맡고 있는데요. 네. 행사 지원이라 하면은 경기장을 찾아갈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팜플렛 또 이렇게 좀 나눠주고 거기서 좀 어느 경기를 뭐 어디서 합니까 하고 물어볼 적에 네. 그거를 안내를 해주는 그런 안내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 초행길은 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럴 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의 정말 네. 숨은 주인공이다 다름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일하시면서도 힘드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힘드세요? 뭐 평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힘든 거는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홍보라던가 캠페인을 밖에 나와서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네. 나 몰라라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시민들을 만날 때가 좀 힘들고요. 네. 예. 또 뭐 보람이라고 하면 네. 예, 뭐 애기들 뭐 3살, 4살 먹은 애기들도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래서 네.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하면서 보살이 손으로 뭐랄까 나무 한 그루라도 심겠다고 이렇게 기부를 해주거나 이런 또 애기들이 있을 때 커다란 또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네. 이수미 씨는 어떨 때 가장 힘들어요? 힘든 거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면 봉사를 못 하겠죠? 네. 힘든 것보다도 항상 하고 나면 즐거운데 어딘가 모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네. 있을까요? 열심히 한다고 하고 했어도 집에 돌아가서 보면 아 이렇게 좀 해줄 걸 좀 하다 보면 좀 짜증나는 일도 좀 있고 네. 네. 또 조금 더 좀 상냥하게 해도 할 걸 이런 생각을 아쉬움을 가져요 항상.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맞아요. 아 이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을 텐데 맞아요. 라는 아쉬움은 누구나 갖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있기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들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네. 그 이렇게 보시고 나도 자원봉사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예,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안타깝게도 모두 이제 지원이 예, 끝난 상황이어서 다음 기회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못해요! 하고싶어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네. 저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말리는 거네요. 어떡하죠? 네. 예. 아시안 게임에서는 아니지만 또 다른 곳곳에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요. 거기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는 네. 평소에 하시는 걸로? 네. 아, 나는 야, 인천 아시안 게임을 봉사하려고 그랬죠. 봉사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봉사자로서 가장 근접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네, 45기 선수분들이 계시잖아요. 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이제 잊으러 말고 다치지 않고 마무리 잘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숨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노고가 많아요. 이 경기가 끝나고 바로 또 이제 장애인 경기가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 전 진짜 우리 저기 자원봉사자들 네. 힘내셔가지고 그때까지 네. 잘 마무리 되어줬으면 합니다. 네. 이간복 씨께서. 네. 저도 이렇게 각
부서에서 자원봉사 하시고 또 각 종목에 참여하시는 모든 선수들이 아무 탈 없이 선전하셔서 모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선수분들도 화이팅이고 네. 모든 자원봉사자분들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이신 이수빈 씨와 이간복 씨를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아시아 소셜TV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인천아시아게임 홍보 영상을 만나보고 잠시 후에 채피디 2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